자, 한번 이쪽으로 서보시죠. 네. 네. 가려요, 이게. 와, 근데 네. 오늘 딱 네. 운동하실 줄 알고 아예 레깅스를 입고 오셨어요. 네, 레깅스 항상 입고 다녀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막 네. 운동하는 모습 다 잘 보여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의 맞나? 동작은. 네네네. 거기 좀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의 동작은, 점프 스쿼트입니다. 네. 오? 스쿼트는 워낙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스쿼트 기본 동작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고, 네, 천천히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훈수님과 함께 스쿼트 동작, 그리고 점프 스쿼트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남성과 네네. 여성은 좀 틀려요. 좀 지금 좁으시죠? 네네네. 혹을 저는 이렇게 이 골반 쪽으로 해서 좀 넓어요. 아,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이세요. 네, 여성분들은 골반이 넓어가지고 차라리 이게 또 편하면서 너무 자유스러워 이렇게 밑에까지. 네네네 좋습니다. 좀,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네네. 합격했어요. 자, 근데 두 가지 고칠 점이 있는데요. 네네. 자, 이 스쿼트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이 무릎이 앞에 있는 발끝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구부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구부려 볼 텐데요. 네. 이 무게 중심을 위해서 팔을 좀 앞으로 뻗어 주시면 네. 좋고 뭐 깍지를 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할게요. 편안한 동작으로 천천히 내려가되 이 무릎이 앞끝선 발가락이 앞끝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네, 가능한 뒤쪽으로 무게 중심을 세워 주시는데 하지만. 발가락과 발 뒤꿈치 모두 다 무게가 분산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무릎이 넘지 않으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뒤로 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 전체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아래쪽으로 수그려 주시는데 자, 이때 무릎이 가능하면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이 구부리실 필요는 이러니까 없어요. 이러니까 힘들다, 진짜. 맞습니다. 자, 이 상태고 두 번째 네. 주의할 점은 허리를 너무 과신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네. 편안한 허리를 구부리시고 네. 네, 그리고 골반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꺾이지 않도록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점프 스쿼트잖아요. 자, 스쿼트 동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왔다가 자, 점프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오. 좋습니다. 점프를 아주 높이 힘든데. 뛰실 필요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네. 균형을 네. 좀 잘 잡아가면서 착취 좋았어요, 저. 아주 약간만 떨어뜨려 주시면 되니까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자,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우.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동작을 한번 네. 다섯 번만 반복을 와, 해볼게요. 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천천히 한번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자, 점프. 자,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시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점프.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우리 음악 좀 들으면서 할래요? 아, 그럴까요? 아, 보니까 음악. 춤을 추어요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들거든요. 음악 혹시 준비됐어요? 한번 줘보시죠. 음악 네. 큐. 오, 나옵니다. 안 나와, 잘. 큐. 아, 조금만 크게. 오, 잘 합시다. 둘, 이제 세 번째 할까? 자, 점프. 둘. 자, 점프. 점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프.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프. 둘, 셋, 넷. 자, 좋습니다. 어때요? 좀 해보시니까. 네. 네. 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맞춰볼 수 있는 재미나 음악에 맞춰서. 연달아 한 번, 네. 다섯 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할래요? 같아요. 근데 이게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섯 번 정도만 해도 아주 굉장히 그치? 활발하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좀 숨이 차오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봤습니다. 성공했어요.